인생에서 반복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아무리 열정이 가득 찼던 일도 1, 2주가 지나면 이내 초심을 잃고 조금씩 의지가 사그라들죠.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의욕은 잊어버리고 슬럼프란 게 찾아와요. 시작할 때 반짝이는 열정보다는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때가 온 거죠. 사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에요. 그런데 모든 일은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나뉘게 되어 있어요. 여기서 방황하며 멈출 것인가, 아니면 내 컨디션과 내 감정에 맞게 어느 정도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갈 방법을 찾을 것인가. 사실 저도 이걸 깨달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. 1, 20대 때까지는 뭐든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 조급증 때문에 진득하게 무엇을 이뤄내는 일이 너무도 어려웠거든요.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, 모든 결과값에는 이 시간, 즉 타임이 함수의 변수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는요, 매번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슬럼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,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지금껏 제가 시간을 주제로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. 그 이유는 이 시간을 빼놓고 우리가 어떤 목표나 인생에 대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. 결국 시간이라는 건 돈도 금도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이잖아요. 그러니 내 시간의 질이 바로 내 인생의 질인 거죠. 네, 그런데 앞서 말했듯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늘 지쳐요. 똑같은 패턴의 일은 아무리 즐거웠던 일이라 해도 재미가 없거든요. 자, 여러분들의 목표 리스트에 꼭 하나쯤은 있을 법한 것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. 분명 하나는 있죠. 네, 과연 내가 세웠던 이 많은 목표를 100% 지키는 게 가능한 걸까요? 미안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세운 목표를 100% 달성하기는 어려워요. 그 목표가 단 한 가지라도 말이죠. 미리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. 자신이 원하는 걸 정말로 이루고 싶고 또한 슬럼프가 왔을 때 그걸 잘 넘기고 싶다면 먼저 목표의 개수를 줄이고 목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세요. 도저히 원하는 목표치를 낮출 수가 없다면요,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리는 일이에요. 여러분들이 현재 100kg이 나가는데 몸무게의 절반인 50kg을 한두 달 만에 뺄 방법이 있을까요? 결국 없어요. 무슨 얘기냐?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목표치를 단기간에 이루고 싶어 하니까 며칠 만에 슬럼프가 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. 네. 자, 이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게 슬럼프를 벗어나는 방법이에요. 또한 목표가 너무 많다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감 때문에 뇌가 과부하가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목표는 세 가지 이하로만 생각해 보세요.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떤 일을 지속하는 방법은 목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내가 지속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.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그 행위를 기록해 보세요. 되게 무언가를 하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져요. 결과물이 정확히 눈에 안 보인다면 내가 지속하고 있다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. 사실 그 일을 30일 혹은 60일간 지속했는데도 변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흘을 못 버텨요. 운동도 영어도 최소한의 지속 시간을 필요로 해요. 그런 목표들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요? 자, 이렇게 저처럼 자신만의 방법으로 체크를 해나가는 거예요. 이것 자체가 나에게 큰 동기를 줄 수가 있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시간은 그냥 놔둬도 계속 흘러가요.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는 얘기죠.
그런데 1년 전에도 계획했던 걸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? 사실 1년 전에 지속만 했어도 그 일은 지금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거예요. 그 사이 나이는 한 살을 더 먹게 됐죠. 제가 만족스러운 인생이라 생각하는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후회할 만한 일들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지금 슬럼프를 핑계 대면서 그 일을 안 하셔도 돼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3년 뒤, 5년 뒤, 아니 10년 뒤 후회가 남을 것 같다면 지금 그 감정은 사뿐히 지려밟아줘야 하는 감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. 잠시 쉬어가도 좋아요. 다만 그만두지는 마세요. 자, 그러면 오늘 저의 조언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길 바라면서 우리 남은 2020년 반드시 이뤄요. 12월 31일 웃을 수 있게. 还可以再给你一份纸。